19절에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사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육체의 구원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 그건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가? 그것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불편하게 됐단 말이죠. 불편하게 됐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과 나의 정상적인 만남의 자리가 어긋장이 나가지고 만날 수 없는 관계 단절, 끊어짐, 이러한 상태를 두고 정녕 죽었다. 이것은 몸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을 두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불편한 관계,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 화목하지 못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두고 말한다면 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 화목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화목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운명 안에서, 예수 운명의 그 길에서, 그 생명의 길에서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자, 이제 이렇게 오늘은 육체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생활하다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하나 있는데, 아이고 육신이기 때문에 안 돼, 육신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말이 밥 먹듯이 우리 입에서 나왔던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몸만 아니면, 육신만 아니면, 아이고, 포도청이 목구멍이라고. 육신만 아니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한탄했던 적이 많이 있죠.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서 안 되는 일의 결과를 두고 육신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항상 나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종교 안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항상 방해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육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절감하게 되죠.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장애물에 하나가 있는데 이놈의 장애물은 바로 육신 때문에 항상 장애를 받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아주 그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관념이 아주 몸에 확 배버렸죠. 그래서 이 육신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마음대로 장애받지 않고 할 수 있고 무슨 어떤 일을 해도 육신의 장애를 받지 않고 모두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이제 갖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겠는데, 이 죄를 짓는 일도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이제 자기 그 자체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또 욕심도 갖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 욕심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두렵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그래서 좀 탐심을 갖지 않고, 그냥, 그런데 매이지 않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도 다 무엇 때문에? 육신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결국 이 육신 때문이라는 말은, 결국은, 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할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할수 없어. 이런 말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육신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장애물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라고 하면서 지으신 일을 갖다가 원망하기도 하고, 불만을 갖기도 하고, 불평 갖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이제 또 세상에 보면은 좀 성인 군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서 이 육신을 이기려고 많은 이제 방법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해탈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불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보면 육신을 이기는 사람이 참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육신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을 이긴 사람들을 보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이긴 사람을 보고는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하게 되죠. 그러나 육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짐승이냐, 짐승이야. 야만이냐, 저질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결국은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되면 야만인으로밖에 취급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육신에서 뭔가 이겨보려고 많은 방법과 수단과 길을 찾지만 결국은 한두 사람이나 그렇게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왜 이런 육신을 지으셨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육신이 반드시 뭔가 필요하니까 지으셨을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육신 때문에 매사 방해를 받고 모든 것에서 이 육신 때문에 불편함을 가져오게 되니까 아, 이 육신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런 육신만이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이 육체를 지으셨겠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어떠함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데는 육신이 다 방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이 사람은, 이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살려고 애썼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행하는데 이 육체에 방해가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을 갖다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육체가 방해를 한다. 이런
야만적인 어떤 삶에서 나온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래도 최소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최선의 어떠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것마저도 육신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육체에 관한 자기 한탄스러움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될 그러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육신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역이 되고 방해를 받는 일이 많으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자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안에서 많이 나온 것이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어떠한 절체절명에 절박한 시간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나와 함께 좀 기도하면서 하룻밤만 함께 지내자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쿨쿨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고 나중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자. 그래도 졸고 있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를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이렇게 안 되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했을 때에 그래 오늘 밤 그래도 선생님하고 함께 해야 되지 이런 다짐과 결심과 맹세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 가는 길이 이런 길이 아니니까 관심 바뀌게 마음은 원인데 아이고 그래도 그동안 뭐 선생님과 함께 한 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도 오늘 밤은 저렇게 당부를 하시니 하룻밤 자야지, 하룻밤 같이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쏟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두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 얘기죠. 이게 육체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도 방해가 되는 이 몸이 원망스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몸을 주셨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육신이 하나님께 쓰여지게 하는 방법은 내 정성과 나의 헌신과 나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에서 흙이었다. 흙은 우리가 매번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했지만 흙은 자기 고집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이 없잖아요. 자기 뜻이 없잖아요. 자기가 의를 통해서 농부에게 잘 쓰여져야 되지.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속성상 없단 말이에요, 이게. 흙은 누가 주물르면 주물러지고, 밟으면 밟히고, 버리면 버려지고, 또 쓰면 쓰여지고, 자기 고집이 없어. 요구하고 바라는 게 없어요. 그저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농부의 손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것. 또 그분이 안 쓰여지는 대로도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존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흙이란 말이죠. 이 흙과도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그 재료를 흙으로 취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이 되게 했는가. 바로 이 산원의 사람이 모양은 산원의 사람이지만 그 속성은 여전히 어떤 속성인가? 흙과도 속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간증하는 게 십자가. 흙, 나는 흙이야, 나는 흙이야. 흙을 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없다. 그게 이 말이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흩날릴 때에 자기도 원하지 않는데 원치 않게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눈물 나게 하고 코에 들어가면 재채기 나게 하고 아, 그게 흙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부니까 먼지가 돼서 흩날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흙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안 그러고 싶다고 해서 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난 너를 위해서 절대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해도 무슨 바람이 불면 흙이 먼지가 돼가지고 남의 눈에 들어가서 눈물 나게 한다니까요, 원치 않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흙이라면 바로 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원이 된 이 육체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른 데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무 쓸모가 없어. 흙은 어찌 보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게 흙이에요. 유일하게 흙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 농부에게만 흙의 가치가 극대화된대. 다른 데는 극대화되는 자리가 없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육신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육체, 유일한 용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몸은 어디 갔다라도 다 공해야 공해. 사람이 있는 곳이 전부 쓸자 안에서 쓰여지지 못하고 위치가 이탈되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 존재가 모두가 공해라니까요. 야, 참 우리가 내 몸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아보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활용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반드시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모두가 공해야 공해. 흙이 바람만 불어도 먼지가 일어나. 근데 그걸 탓하지 않는 분은 유일하게 농부밖에 없다니까요. 농부가 아닌 사람들에는 그 먼지 나는 흙이 전부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귀찮고 욕하고 저런 먼지 같은 흙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전부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부가 흙이 없으면 당신의 생명을 생육번성 충만하게 할 재료가 없어요. 농부는 누가 뭐래도 똥냄새가 나도 더러운 냄새가 나도 다른 사람이 다 쓸모없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버려도 농부는 흙이 없으면 생명의 양식을 생산할 자리가 없으니까. 누가 뭐래든지 나는 흙밖에 없다.
그래서 농부에게만 절대 가치가 있는 그 재료는 흙밖에 없단 말이죠.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죠. 건축가들로 버려진 돌이 하나님이 그 돌을 주셔서 집 건축에 집 모퉁이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건축가들이라는 얘기는 전문가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하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니까 이 건축가들 눈에는 쓸수 없는 돌이들이에요. 쓸수 없는데 저런 돌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하겠는가?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저런 돌이 무슨 메시아란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가들이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헌신하고, 금식해가면서, 의에 도달하려고 행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열심으로 살던 이 사람들인데, 막상 그들이 오니까 쓸수 없는 돌이들이에요. 그래서 버렸대요,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돌은, 건축가들 눈에는 이 돌이 공예가 돼버린 거죠, 공예. 쓸모없는 돌이 굴러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매 걸려 넘어지기만 하니까 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생겼겠습니까? 이게. 버릴 적마다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이 쓸모없는 돌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에게는 미련스럽게 보이고 십자가에 힐라인들에게는 아, 이 무지한 야만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게 지혜고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두고 한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필요한 돌이 됐을 때만 이 돌이 세상에선 버려진 돌이지만 쓸모없는 돌이지만 하나님의 유일하게 쓰여질 때의 이 돌은 집 건축에 집 모퉁이 돌로 쓰여져 가지고 이쪽 벽과 저쪽 벽,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짜여지게 하는데 귀중한 모퉁이 돌로 쓰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모든 종교 전문가들에게는 쓸모없다고 버려진 돌이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는 집 모퉁이에 돌로 쓰여지는 가장 가치와 존재감이 확대돼서 드러나는 이 자리가 건축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하나님 손에 쓰여질 때이 돌이, 이 세상에 대해서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쓰여지는 위치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이 유신이 내가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는 내 의를 위해서 쓰려고 할 때는 이 유신이 모두가 거치지 않스럽잖아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쭉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면 내 몸이 귀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그렇게 아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나타난 현상은 모두가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알게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알게 모르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물 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인할 때도 있지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이유, 변명, 원인 규명,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 이런 데 능수능란하게, 결국 자기를 위해서 방어수단으로 다 사용했던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기쁨과 평화와 화목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상처투성이고 눈물 콧물 나게 했던 아, 이런 오물로 뒤범벅이 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종교 안에 와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결과는 눈물, 콧물, 상처밖에 없으니까 이놈의 몸 때문에 이놈의 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을 드리면서 살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안 됐던 한계가 뭐 때문이었을까? 아, 내 의지로, 내 의로움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바로, 야, 육신의 연약함이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나중에, 아, 육신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었으니까 이 육신이 하나님 필요에 쓰여질 때만 비로소 가치가 주어진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자가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만 가치가 주어지지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자가 하나님 필요로 쓰여지지 않으면 옳든지 그르든지 선하든지 악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모든 관계 안에서 다 공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눈물 나게 하고 재채기 나게 한다니까요. 그 경험이 우리들 자신의 경험 아니었습니까? 지금 와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유 이놈의 쓸모없는 육체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내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야 하나님 필요해서 지어진 인생이니까 하나님에게 쓰여질 때만 비로소 가치가 있구나. 먼지가 나도 가치 있게 보는 하나님. 죄를 졌어도 회복하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가치가 비로소 그 자리에서만 주어지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으로 만든 것이 아니래요. 그렇죠? 흙으로 아무도 쓸모없다고 하는 흙으로 먼지로 뒤져가지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원이 됐대요. 이 산원의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은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산원의 사람은 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산혼의 사람으로 쓰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힘이 보시기에 좋아서 안식할 정도의 그 사람으로 쓰여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혼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야 되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생명의 속성이 여기 새겨져야 되는데 이 산혼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지기 전에 뭘 담았다? 선악과를 담았다. 이게 인생에 육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고 육신을 불편스럽게 여겨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는 아 이걸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는 한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위험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야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혼의 사람으로서 거기 당신이 당겨질 절대적 필요의 사람 이 사람이 산혼의 사람이란 말이죠. 아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산혼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기만 하다면 아 내 몸은 나를 위해서 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몸이로구나.
하나님이에게만 쓰여질 때 가치가 있지. 하나님 이외에 내 인생의 가치는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없구나. 이걸 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두고 많은 사람은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어떤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그 자기들의 필요의 욕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뛰어내리면 이들이 절하겠지. 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뛰어내렸다. 아, 그러면 경비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뛰어내리면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필요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신의 능력을 숭배할 뿐이지. 자기 자신이 지어진 목적과 필요에서 쓰여지는 기회는 한 번도 갖지 못하는 불만은 계속 연속이 될 거라는 것이죠. 아, 저는 이번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깊이 알아든 것이 네가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렇게도 해봐야 되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반나 십자가 못 박힌 예수만 전하면 뭐하냐. 죽은 예수만 전하면 뭐하냐. 이 요구가 지금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 대해서 네가 진짜 못 박혔냐? 그럼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요구가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근데 그 요구가 아무리 맞고 합당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운명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답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죽은 자가 뭘 행할 게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응답해 줄수 없는 그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운명의 자리란 말이에요. 세상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자리. 그런데 세상에 대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못하고 해답을 주지 못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당신의 목적과 필요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흙이 농부에게만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죽음의 사람, 이 산원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고 필요로 해서 지어진 그 사람. 그래서 산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쓸수 있는 용도로서 가치가 있는 이 자리. 이걸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사람이라거나 세상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서 가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는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건축가들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버려지는 게 당연한 사람. 다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유일한 용도로서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상에 대한 죽고 왜? 세상에 대한 죽었다는 얘기는 세상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사람. 오직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만 쓰여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란 말이죠. 세상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죽은 자로 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산 자로 봤다. 야, 참. 산혼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산혼의 사람. 오늘 육체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내 운명이 깊이 인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너는 다 쓸모없다고 버렸다.
그걸 저주스럽다고 한다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또 선악과를 취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박수를 받겠지. 그러나 부분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박수를 받으면 하나님에게는 부분적으로 쓸수 없는 온전한 산원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지지 못하고 죽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다 잃었다. 뭐가 다 잃었냐? 세상 필요에 의한 것이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쓸수 있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다 잃었다. 이 얘기는, 아하, 생기를 보려니 사는이 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힘이 보시게 좋아서 안식하셨다. 이 말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동안 45년을 살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아하시겠지. 저렇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나대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도마에 갔습니다. 도마에. 진짜 하나님이 쓸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 세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가치 없다고 여기고 쓸모없다 여기고 그래서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가로대 저 사람 우리 모른다 라고 할 정도로 어디 갔다가 맞춰도 맞춰지지 않아 세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맞춰지면 갖다 쓰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어디 맞춰지는 데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바 되었지만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목적과 계획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바로 산원의 사람. 산원의 사람 안에 이제 하나님이 당겨지면 죽어나서는 하나님만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당겨지면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빈 그릇. 산호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빈 그릇이란 얘기예요. 어떤 기능인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쓰여지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데, 조금도 불평, 불만을 내놓을 수 없는, 흙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원형, 이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자리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최종적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동안 예전에 나의 말씀을 듣고 좋아서 다 따라왔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최종적 복음이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지금 와서 보니까 예전에는 좀 희미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확실하다. 그래서 최종적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 자리가 하나님에게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쓸수 있는 인생의 회복된 참모습이니까. 이 자리 이외에는 육체에 구원이 없다. 가치라는 게 뭐가 가치입니까? 쓰여질 자리에서 쓰여질 때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쓰여지지 않을 자리에서 쓰여지는 것은 이건 저주예요, 저주요. 다른 데서는 다 필요 없다고 버림을 받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라도 그래도 뭔가 좀 인정받으려고 애쓴 것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고, 자기 의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탐심이고, 이 탐심이 결국은
죄가 돼버리고 사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죄의 사슬은 사망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가 하나님의 은사인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리가 영생이고 거기서 가치가 극대화될 때 그게 영생이고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 영생의 자리가 뭡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보내신 자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얘기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쓰여지기도 하고 쓰여지지 않기도 하는 이 자리에서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 그냥 예만 있는 사람. 쓰여질 때도 예. 버려질 때도 예. 예밖에 없는 사람. 이 흙의 속성 아닙니까? 이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그렇게 지어졌구나. 이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인생이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가 원망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원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야, 이 죽음의 가치가 뭡니까? 죽음은. 이 죽음의 가치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회복된 인생의 자리가 비로소 회복 여기서 주어지니까 그래서 죽음의 가치라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가치. 아,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어. 쓸모없다고 죽었어. 버림받았어. 근데 여기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비로소 쓰실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가치가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야, 이게 육체의 구원이에요. 육체이고. 아, 내 육체는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내 구속을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지만 사실 구속과 구원의 실제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 필요, 자기 탐심, 자기 탐욕, 자기 필요의 가치 이걸 회복하고 이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결국은 십자가의 구속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변질시킨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세요. 불평불만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의 자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의 가치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쓸 일컬어서 우리는 죽음의 가치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뛰어지지 못하고 죽은 그 죽음의 가치가 어떤 죽음의 가치인가? 하나님이 비로소 쓸 수 있는 용도로서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 안에서만 우리 육체의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참,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칼은요, 칼을 만들 때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유용한 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칼이 음식을 만들 때만 쓰여져야 되는데, 음식을 만드는 데 쓰여지지 않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탐심에 의해서 쓰여질 때 이게 흉기가 되지 않습니까? 흉기가. 그럼 이 칼을 왜 만들었어? 전부 그렇게 저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요리사를 진정한 요리사를 만드는가? 이 칼이 비로소 칼의 용도로서의 가치가 주어지듯이 똑같은 우리 몸도 이 몸이 쓰여질 자에게 쓰여지기 위해서 지어졌으니까 그에게만 쓰여지면 유익한 몸이 되지만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자에게 쓰여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쓰여지려면 이 몸이 전부 흉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덩어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덩어리라고. 야, 우리가 똑같아요. 사람도. 육신을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주 유심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래요. 그런데 이 위험한 이 육체가 동시에 또 아주 유용한 것이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육신이 용도대로 잘 사용되어진다면 화목, 화평,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살수 있는 육신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맨날 원수와 같이 죽이니 살리니 살니 못 사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육신이 쓰여질 자에게 잘 쓰여진다면 근데 이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잘 쓰여지려고 했었죠. 해봤죠. 근데 미세한 바람만 불으면 나도 원치 않게 흙이니까 재료가 먼지가 되어 훅 날려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눈물 나게 하고 코에 들어가면 재채기 나게 하고 피에 들어가면 폐렴이 일어나고 아 근데 쓰여질 자에게 주물러져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으로서 당신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에게만 쓰여질 수 있는 산원의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비어 있지만 당신이 당겨지면 당신에게는 영광이고 우리들끼리는 화평이 온다. 아 이렇게 쓰여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육체의 구원이죠. 그래서 육신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산다는 얘기는 나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쓰실 수 있는 회복된 자리, 원형의 자리, 흙의 자리, 산원의 자리가 되겠구나. 이때 비로소 가치가, 존재의 가치가 주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질 때 존재의 가치가 주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공의 덩어리예요. 왜? 쓰여질 자리에서 쓰여지지 못하니까. 천도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천도꾸러기 인생이. 야, 우리 육신은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쓰실 자에 의해서 지어졌으니까 그 쓰실 자에게만 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쓰실 자에게 쓰여지기 위해서 지어진 이 재료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흙이라고 그랬더니 오늘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피하고 싶었고 버리고 싶었고 불만스럽게 생각했는데 너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에게 쓰여지기만 하면 이 연약함이 오히려 존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자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아,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우리 인생이 어디서 가치가 주어지는가 이 연약한 인생이 연약해서 피하고 싶었고 제한받아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런 인생이 쓰여질 자에 의해서 제대로 쓰여질 그 위치를 회복하는 자리를 보게 되니까 어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운명 아래서 보게 되니까 세상의 요구는 내가 들어줄 수가 없어. 들어주려고 하면 인정받은 것만큼 난 너무 힘들어. 인정받은 만큼 난 종살이 해야 돼. 인정받은 만큼 내 이마에서 땀이 그칠 날이 없는 인생이야. 피곤해. 마지막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해. 어느 날 들어줄 수 없을 때는 그들이 다 버리잖아.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그제 쓸만큼 쓰다가 버리는 거. 그게 뭡니까? 정년퇴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좋게 말하면. 정년퇴직이 뭐죠? 너희 이제 쓸수 없다. 이제 그만두고 나가라. 이게 정년퇴직이에요. 야, 세상에 대한 정년퇴직이 됐는데, 죽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함의 자리, 정년이라고 하는 제한받는 그 인생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를 하나님 비로소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집 모퉁이에 건축의 기초석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연결시켜주는 화합의 기초들이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게. 야, 나의 유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만날 수 없게 하고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죠?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매와 자매 관계가 안 돼.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육신을 아주 본질적으로 너는 흙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원초적으로 너는 아무것도 가질 능력도 없는 자였다. 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운명을 해서 끝났다고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를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할 회복될 수 있는 자리로 여기시고 갖다 쓰신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서의 시작된 인생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살아있음에 대한 연약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니까 아 찬송 안 하려고 해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저는 오늘 육신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 육신이 연약해서 피해보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한 자리를 연약함으로 회복하셔가지고 당신이 쓸 수 있는 가치의 사람으로 회복시켰다. 이 육체의 구원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갖게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안 되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는 세상에서 쓸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로구나. 근데 세상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자리가 이게 바로 원형의 자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그 사람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지연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연약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세상에 만족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버림받는 자리가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만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빚어서 갖게 되는 가치의 그때와 이 자리로 우리 회복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